KBS 1박 2일이 사생활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배우 김선호의 하차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선호를 향한 반전 여론이 형성되면서 1박 2일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1박 2일은 앞선 시즌에서 출연자 관련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선호의 폭로가 터지자 제작진은 과거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멤버들은 방송을 통해 1박 2일의 저주를 경계하며 절대 사고치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선호는 1박 2일 출연 중 낙태를 결정해 시청자들의 배신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떠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초 폭로가 터진 뒤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1박 2일 팀은 김선호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폭로가 나온 뒤 4월이 지나서야 김선호는 모두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1박 2일 제작진의 결정을 늦추게 하는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 가운데 김선호 전 여친에 대한 사생활 폭로, 최초 주장과는 다른 증언, 강요가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해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는 정황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에 김선호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김선호는 각종 광고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영화 슬픈 연대 출연을 강행하며 예정대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박 2일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희망의 불씨도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1박 2일이 출연자 논란에 대해 민감한 데다가 이미 사생활 논란으로 떠나보냈던 정준영을 다시 불러오는 실수를 범해 더 큰 화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3 출연자였던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1박 2일을 잠시 떠났습니다. 당시 정준영이 프로그램 내에서 남다른 존재감과 활약상을 보여왔기에 그의 이탈은 분위기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정준영이 혐의를 벗자마자 3개월 만에 초고속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정준영이 가수 승리의 단체 대화방 멤버였다는 게 탄로나면서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KBS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박 2일의 제작 및 방송 무기한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준 1박 2일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까지 걱정하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준영을 복귀시킨 프로그램으로 낙인찍히며 종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이번에도 김선호라는 위험 요소를 섣불리 떠안았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선호 입장에서도 이미 낙태 논란이 세상에 알려진 가운데 무리하게 예능 출연을 강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친숙한 이미지가 중요한 주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이들이 1박 2일 제작진에 복귀 압박을 넣는 게 배우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영화를 통해 복귀 신호탄을 쏜 김선호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진 뒤 1박 2일 팀과 웃으며 만날 날을 기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 낙태를 종용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깨고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그의 복귀를 원한다는 가정 아래서 말이죠.